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연무릉빛 복숭아꽃 흐드러지게 피어나면 임진강으로 돌아온다는 귀한 손님. 임진강 어민들은 이 녀석을 잡으러 갈 때는 금캐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여기를 누가 왔냐?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네, 그렇습니다. 복중의 복, 황복입니다. 임진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갔던 황복이 산란을 위해 다시 고향을 찾아오는 이때, 1년 중 단 50여일, 황복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때죠. 오늘은요, 귀한 손님, 황복을 맞으러 임진강으로 갑니다.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내려와 한강으로 이어지는 임진강. 총 길이 약 250km의 긴 강이지만 3분의 2가 북녘 땅에 흐릅니다.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반쪽짜리 강인 셈이죠. 고요하던 임진강이지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들썩입니다. 황복이 임진강을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좋네요. 배 탈만해요? 예, 예. 여기는 군부대를 통제를 받아요. 그렇죠. 민간인은 못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신분증을 나도 신분증 꺼내줘요. 사단에서 이렇게 내줘요, 신분증을. 예, 예. 그럼 나는? 이제 주민도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래요? 신분증만 확인하겠습니다. 민통선 안에 있는 임진강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인식실증은 반드시 소지하셔서 나중에 나가실 때 이제 신분증하고 다시 바꿔가시면 임진강 어부임을 표시하는 노란 조끼와 모자를 받아들고 임진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약 20명의 어부들이 이용하는 작은 뱃나루가 된 임진나루. 하지만 과거 조선시대에는 개성과 한양을 잇는 주요 교통로로 임진강 유역의 대표적인 나루였죠. 아직까지 올해 첫 황복을 만나지 못했다는 최영선 이장. 과연 오늘은 행운이 따라줄지 잔뜩 기대감을 갖고 임진강으로 나갔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내다보니 임진강이 한껏 더 평화롭고 근사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이제 진동면, 저쪽으로 장단군, 장단군 진동면, 그 넘어가면 남한에서 그다음에 개성. 아이고, 한이 있는 무척이에요. 아버지를 따라 17살 때부터 임진강에 나왔다는 최용선 이장은 물고기를 잡은 지 45년이나 됐습니다. 물반 고기반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획량은 많이 줄었죠. 그래도 1급수를 자랑하는 임진강에는 여전히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잉어가 하나도 없네. 아. 여기 잉어 몇 마리 잡았는데. 그랬어요? 요거는 잉어고요. 잉어. 요거는 메기. 어휴. 왔다. 이게 1m쯤 되죠? 1m는 안 되고요. 왜 1m가 안 돼? 1m. 내 눈 또 작. 아유. 한 70, 80. 야, 80. 야, 그래. 이게 메기 아니야? 하나 잡아보세요. 이야, 놓쳐도 안 돼, 안 돼. 이게 보통 손신 가져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야, 이건 여기 새끼 맥인데. 아니, 여기 임진강에 팔경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네. 어종도 많네요. 예, 여기는 이제 물이 몇 종이나 있어요, 여기? 여기 보통 한 15 정도 되죠. 아, 그래요? 네, 미기, 잉어, 붕어, 뭐 그냥 살치, 눈치, 뭐 웅어까지 올라와요, 바다에서. 어허. 다양한 어종이 잡히지만 이 시기 가장 기다리는 건 역시 황복이죠.
일반 복보다 몸값이 세네 배 비싼 황복은 임진강 어부들에게 최고의 효자 어종입니다. 황복이 올라올 때가 됐네요. 예, 됐어요. 꽉 됐고. 아마 이제 아까도 피스통은 올라왔는데 네. 야, 그게 지금 이제 한두 마리씩 나오고 있어요. 상류에서 잡고 이렇게 지금 몇 군데 댕겼는데 네. 안 나올 수가 있나? 나올 거예요. 이 황복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기성이니까 그 새끼를 산란올로 지금 임진강, 안강 이런 데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 바다에서 올라오면서 색깔이 변해요. 변해가지고? 네. 근데 물론 황복인데 강에 올라오면서 더 색깔이 더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강, 더 황금색으로 예, 예. 임진강이나 한강이나 올라가는 복을 먹어야 최고 좋은 겁니다. 하. 올라오면서 육질이 단단해지는 거죠. 네네. 네. 고향으로 올라오는 건 똑같은 거죠. 임진강이 네. 그러니까 황복의 고향이었다. 네, 예, 예. 이렇게 보는군요. 그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네. 바다로 나갔던 황복이 어미가 되면 산란을 위해 다시 고향을 찾아오는 것이죠. 어 이게 올라와라. 삼각대 삼각금을 올라와라. 어휴 야 거기다 황복이. 왜? 나왔다 나왔다.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이게 왜 이리다. 아이고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두 마리? 야 이거 이거 아이고 우리 우리가 처음 올라 우리 왔다가 이거 환영하는구만. 환영해야 이게 생명을 잃고 몸을 바치는구만. 이게 처음 올라오는 거야. 아이고 어디 잠복 꺼내서 좀 보여줍시다. 난 괜히 가슴이 부글부글 떨리네. 아이고 그토록 미안해. 기다렸던 올해 첫 황복이 올라왔습니다. 마시고리를 함께 하다니 괜히 가슴이 쿵쾅거리더군요. 아이고 고생 많아. 1년 만에 본다 오랜만이다. 야. 1년 만이에요? 예, 예. 처음 잡으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1년 만에 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 황복을 잘 모를 텐데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 노란 띠만 찬 건 난 지금 예, 예. 이 황금 색깔이 여기 쫙 이렇게 깔려있잖아요. 예, 여기 올라오면서 노란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어허. 이게 황복이 좋다는 거예요. 허허. 이야, 이건 참 눈이 아주 선량해. 예, 예. 어, 눈은 선명한 황금 색질이 아주 예쁘게 나 있습니다. 제 눈에는 선량해 보이지만 꽤 성질 있는 녀석이라 무엇이든 마구 물어댄다는군요. 윤곽이 짜리잖아요. 정말 옹리에 옹리. 옹리. 저 이빨이가요. 네. 옛날에 지금은 노젓갈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네. 노젓갈 아니에요.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네. 노젓갈이 뚝뚝 끓으니까. 아이고 참 어떻게 걸렸냐 니가. 예, 예 예. 그 옛날에는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잡을 때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 한 7, 8년 그때는 복을 찾기 싫어서 안 잡았어요. 가만히 몰려다니면 가만히 잡고요. 그 하도 많아가지고 농사꾼들이 저기 가면 이제 얕은 데 있어요. 여울이라고. 예. 그렇게 복 다니는 게 배워. 그러면 옛날에 미군들이 많았으니까 그 호크요. 호크로 갈아가지고 작살을 만들어요. 이렇게 찍어 잡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바구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 그 정도. 두 마리 잡았다는 건 이건 보통 예, 예, 예. 낙사보로서. 예,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흐른 세월만큼 강도 많이 변했습니다. 임진강의 황복이 가득하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복은 검복, 자주복, 까치복 등 약 20여 종입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복은 고급 생선에 속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것이 바로 황복이죠. 바다에서 잡히는 일반 복들과 달리 황복은 강에서 잡히는 유일한 민물복어입니다. 강을 거슬러 오는 운동량 때문에 살에 탄력이 있어 쫄깃한 맛이 일품이라죠. 그해 처음 잡히는 황복은 풍어를 기원하며 다 함께 나눠 먹는 풍습이 있다는군요. 저도 잡는데 한몫했으니 숟가락 하나 얹기로 했습니다. 독을 제거를 잘해서 먹으면 이만큼 맛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독은 피서부터 뭐 내장 안에 다 독이 있어요. 이게 여기 데트러신이라는 그 황복 독인데 이게 한 마리가 사람 50명 치사율이래요. 아이고 그렇게 독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잘 닦아야 돼요. 그 피를 예예예. 예, 예.
그 껍질, 예, 독은 불가사리, 조개 등 독성 생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몸속에 독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독조리 전문가에게 손질을 해야 합니다. 요게 이제 딱 살이에요, 이렇게. 요거 갖고 해 떠먹을 수 있는 거. 예, 이런 다른 물고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아주 질기면서 뭐 탱탱해요. 예. 근데 아니, 이게 솜고치 야들야들한데. 예, 예. 그러니까 이 칼이 먹지를 않아요, 이거는요. 이게 이 워낙 간단하니까 칼이 웬만큼 안 들면 이거 못 쓸어요. 이제 요거 껍질. 황복은 생선의 육질을 결정하는 콜라겐 성분이 다른 어종에 비해 매우 풍부한 생선입니다. 그래서 특유의 단단한 육질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회를 두껍게 썰면 식감이 질겨 생선의 풍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접시에 무늬가 회에 드러날 정도로 얇게 써는 것이 관건이라더군요. 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쓰는 것도 굉장히. 우선은 과연 육질이 얼마나 다른지 먼저 한 점 맛봤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으로 조금 두터워해. 한국 사람들은 맛있어요. 얇으면 씹는 맛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조금 아까 내가 좀 두껍게 쓰니까 씹는 맛이 네. 맛도 느낄 수가 있어요. 육질이 쫀쫀하고 기름기가 없어서 그런지 먹을수록 끌어당기는 묘한 담백함이 있더군요. 회를 뜨고 남은 부위로는 맑은 탕을 끓이는데요. 먼저 살점이 붙어있는 뼈를 푹 고아 육수를 냅니다. 뼈를 많이 넣고 고아가지고 만든 육수로 끓이니까 복육수예요, 말종에. 그러니까 맛있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마늘 조금 넣고 그 육수에는 이제 다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양념은 단출합니다. 맑은 탕에 맑고 시원한 맛이 깊어지도록 다진 마늘, 소금으로만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복요리에 빠질 수 없는 미나리와 콩나물을 넣고 푹 끓여내면 네, 애주가 되니 최고로 치는 해장국이 되는 거죠. 황복은 육질이 단단해서 찜을 하면 쫄깃한 맛이 좋다는데요. 옛날에는 많이 잡혔을 땐 이 찜을 특히 회보다도 더 많이 잡혔었어요. 시골 분들은, 동네 분들은. 이게 이제 회 뜨기도 힘들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 찜이 더 맛있어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황복 찜을 먹을 수 있는 건 황복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일종의 특권입니다. 황복이 워낙 귀하다 보니 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요리인 찜을 해먹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마늘, 고춧가루, 녹말 등을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한번 푹 삶은 황복에 각종 채소와 양념을 넣고 다시 한 조금 끓여내면 쫀득한 맛이 일품이라는 황복찜이 완성됩니다. 밥보다는 술이 한 잔 있어야 될 사이인데요, 보니까. 예, 예. 제가 이거 이게 복슬개 술이거든요. 아유,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 복을 먹는다 했던가요? 이때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귀한 황복을 만나 입이 참 즐겁습니다. 어, 맛있다. 내가 잡아서 그런지 맛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조금 하얗게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찍어서 잡수시면 이게 샤브샤브예요. 하면 다 보여줄까요? 네. 보통의 생선들은 익으면 거의 부서지지만 황복은 오히려 쫄깃해진다는군요. 다른 물고기 못 해먹는데 이것만은 샤브샤브를 해먹을 수가 있어요. 한때 금강, 섬진강,
낙동강에서도 황복이 올라왔지만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유일하게 임진강만 남았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만 잡아도 하루 일당이 되는 거예요. 혼자 나가서는. 네. 둘이 나가님은 두 마리는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일당 오셨네, 그럼. 그렇죠. 예, 일당 온 거죠. 이게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는데 요즘은 이게 뭐 비가 안 오셔서 그런지 많이 안 잡혀서 참 옆에서 보기도 안쓰럽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카주시나 경기도에서 요거 네. 방류 사업을 치어를 키워서 방류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게 잡히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하하. 무분별한 남획과 환경 파괴로 임진강 황복도 멸종 위기에 처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진강에서도 황복이 거의 자취를 감추면서 멸종 위기 보호종 지정까지 검토됐을 정도였죠. 이맘때면 집 근처엔 봄나물이 지천입니다. 밭에서 자라는 돌미나리는 일반 미나리보다 향이 강하고 씹는 질감도 좋죠. 이 뿌리가 잘 퍼져서 자연으로다 한번 해놓으니까 계속 나요. 해마다 해마다. 그래서 그때는 계속 나물 먹어요. 언젠가 한번 씨를 뿌린 이후로 해마다 쑥쑥 올라오는 반가운 녀석들. 쌉싸름한 맛으로 입맛 돋우는 쓴바기도 가득합니다. 집 앞에서 뜯어온 나물과 황복으로 하느님 씨가 점심을 준비합니다. 수육으로 하면은요 생선이 쫀득쫀득한 거예요. 아주 흐트러지도 않고요. 아주 식감도 맛있고 아주 진짜 부드럽고 아주 그냥 맛있어요.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황복을 하돈, 즉 강의 돼지라고 불렀다는데요. 꾹꾹꾹하며 우는 소리가 돼지 같아서 이름이 붙였다는 설도 있고 중국에서는 돼지가 제일 맛있는 요리로 손꼽히기 때문에 황복을 돼지에 비유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황복의 쫀득쫀득한 맛을 한번 보고 나니 저는 왠지 후자에 더 믿음이 갑니다. 뚜껑을 열면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아주 푹 한김 날 때까지 찌우시면 돼요. 황복 수육은 과정이 꽤 간단합니다. 깨끗이 손질한 황복에 듬성듬성 갈즙을 내고 먼저 콩나물과 함께 푹 삶아줍니다. 그리고 보고가 다 익을 때쯤 뚜껑을 열어 미나리를 올립니다. 미나리의 식감과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약 1분 정도 살짝 익히면 돼지고기의 쫀득한 맛을 떠올리는 황복 수육이 완성됐죠. 황복의 독을 무서워하면서도 예로부터 무인들의 황복 예찬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내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송나라 제일의 시인이자 미식가로도 유명한 소동파입니다. 황복의 맛을 두고 그가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죽음과도 맛바꿀 맛. 곰곰이 생각하면 좀 섬뜩한 말이기도 하지만 황복의 맛을 이만큼 기막히게 표현한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양반이요, 이거 김게장을 얼큰하게 해서 이렇게 끓여놓으면은 아유 힘들고 지쳤을 때 그냥 한 그릇 잘 드시고 나면은 아, 시원하고 아주 담백해서 맛있고 아주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가 가끔 잘 끓이고
잘 드셔요. 그래서 소고기 대신 황복을 넣어 끓이는 황복 육개장. 이들 부부에게 최고의 보양식이랍니다. 보고지, 기른 거, 새끼.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집만의 특별식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황복으로 만든 황복 튀김이죠. 새끼, 그거 살 그거 해서 먹어봐서. 황복을 키우다 보면 안타깝지만 끝까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녀석들도 종종 있다는데요. 그런 녀석들은 하루 이틀 살짝 말려 튀김거리로 사용합니다. 튀김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 김청인 씨도 기름기 없는 담백한 맛 때문에 이 황복 튀김만큼은 즐겨 찾으신다는군요. 민물과 바닷물에 번갈아 사는 고기가 맛있는 법이라고 하죠. 황복은 댐과 보로 막혀버린 다른 강들과 달리 막히지 않은 임진강의 선물인 셈이죠. 소고기 들어간 육개장보다 이게 더 시원하고 맛있어. 소고기 들어간 육개장은 텁텁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그러잖아. 깔끔한 맛이 나면서 찍어서 먹어야 되겠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들 부부는 임진강 어부들만큼이나 마음 졸이며 황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요, 하나 둘 황복 소식이 들려오면 임진강 어부만큼이나 반가운 마음이 들죠. 뭐 넣어봐야 돌아오지도 않는 거, 잡히지도 않는 걸 뭐 왜 넣는지 이런 소리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나마 방류를 하니까 이거라도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 임진강을 거슬러 오르고 싶은 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닿을 듯 가까운 곳에 고향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임진강 어부 황진재 씨는 실향민입니다. 그의 고향은 개성이죠. 두 살 무렵 전쟁이 일어나면서 부모님과 누나, 형 이렇게 다섯 식구가 피난을 왔습니다. 이곳 파주에 정착하기까지 눈물겹게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죠. 산에서 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쌀밥 한 번 먹지 못하고 살았던 시절.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일 저일마다 않던 아버지는 임진강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죠. 장마졌는데 8월 달에 물이 시뻘게 내려간 거야. 이제 그때 이제 별로 안 잡다가 물이 빠지면서 이놈이 내가 뱀장어 잡으러 강에 혼자 온 거야. 이제 강에 혼자 와가지고서 노를, 그때 노를 젓는 거니까 그러다가 노출이 끊어져가지고 이게 물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서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가지고 물에서 빠져가지고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떠나고 한동안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미웠던 임진강. 하지만 그도 자연스럽게 어부가 되었고 한평생 임진강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살치 이런 건 살치. 아이 고기 좋은 거 많이 나와 있다 보면은. 아 이거 뭐 생명줄이라 마찬가지지 뭐. 여기서 먹고 저 장사하고 고기 잡아서 팔아먹고 장사하고 애들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졸업시키고 장가 보내고 집 사주고 장사해가지고 그렇게 사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이제.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던 시절엔 이맘때 잡은 황복으로 1년은 거뜬히 살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아졌죠. 봐봐 지금. 야, 또 항공 나왔다. 야, 부재 맞았다. 부재 맞았다. 이거는 왜? 왜? 이거 항복이. 그 항복. 1년에 한철밖에 안 남아 이거 사철골 때게. 그래서 귀한 건지 다른 거 딸려서 달리 구한 거 아니야 이게. 맛은요? 맛은 달짝 찍은 게 회야 최고지 이게. 이거 먹으러 서울 사람들이 여기 다 오잖아 이거. 항복 잡을 때는 금주스를 간다 그래. 금캐를 간다 그래. 저기 놔. 네, 오늘은 그 귀한 금을 캘 수 있어서 돌아가는 길이 가볍습니다. 남편이 강에 간 사이 아내 이혜숙 씨는 점심을 준비합니다. 와, 이게 볶음밥고기 많이 잡았네? 어. 복 잡았어요? 밥복도 있어라 그랬어요. 복 볼까? 그래, 어디? 거기 있어. 어우. 잘 찾아. 나왔네. 보여줘. 크네. 그럼. 어우, 크다. 좋은 거다. 이거 숨 쉬네. 숨 쉬어. 살았어. 그럼. 와. 금을 캐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취재진들이 여기서 황복 잡으셔서 여기서 오늘 음식 하신다고. 예, 황 선생님 오시죠? 네, 예,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잡으셨는데 네. 오셨네. 그래 말이야. 아, 우리, 지가 운이 아주 좋으십니다. 황 박사님 좋은 거예요. 예, 기분이. 예. 독을 제거하고 깨끗이 손질한 황복으로 아내 이예숙 씨가 회를 뜰 참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황복회를 좀 독특한 방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막걸리가 필요하다는군요. 예예. 예.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막걸리 담가요? 예예. 막걸리에 담가서 한 30분 놔뒀다가 이제 배보자기에 꼭 짜가지고 그냥 드시죠. 회로? 예예예. 예, 예.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담가놨다. 네. 썰어서 드시면 돼요. 이야, 그렇군요. 네. 황복을 막걸리에 넣어두면 남아있는 독도 빠질 뿐 아니라 살도 더 찰지고 쫀득해지며 단맛은 배가 된다는군요. 물기 빠지라고. 물기 있으면 회는 또 맛이 없으니까 물기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는 빼줘야죠. 이렇게 해갖고 지금들은 배보재기 안 하죠. 우리는 배보재기 많이 해줘요. 옛날부터 있던 거라. 물기를 꼭 짜낸 다음 숭동숭동 썰어냅니다. 네, 지금 귀하고 비싸니까 이왕이면 또 가늘게 해서들 먹지. 우리는 이게 그전처럼 그냥 기술이 없으니까 얇게 못 쓸고 옛날 방식대로 굵게 쓸어서 한 점을 먹어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먹어요. 투박하게 썰어낸 황복회가 보기에는 왠지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죠. 때로는 부속 재료들이 주재료 못지않은 맛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게는요, 바로 이 복이 그런데요. 복의 껍질 맛은 회맛 못지않죠. 껍질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각종 채소를 곁들여 양념을 넣고 새큼하게 버무립니다. 보기만 해도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느껴져 군침이 도네요. 보통 황복탕 하면 소금을 넣고 끓이는 맑은 탕이나 고추장을 넣는 매운탕을 떠올리는데요. 이곳 파주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된장을 넣고 찌개로 끓여 먹었다는군요. 된장과 황복의 조화라. 과연 어떤 맛을 낼지 궁금합니다.
그 나는 이 복에 된장 넣는 건 처음 얘기 들어. 제가 여기 시집 온 뒤로는 아버님이 고기 잡을 때부터 복은 된장으로 끓이는 것만 알았어요. 하하. 그리고 제가 뭐 얼추가 어디서 전해 듣기도 원래 옛날식으로는 된장이 제일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잉어를 푹 고아 만든 됐어요? 잉어탕이 산모에게 최고의 보양식이었죠. 황진재 씨 역시 잉어탕의 추억이 있습니다. 애를 낳으면은 어미야 그 자기 친정집에 부모님 집에 낳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친정집이 의자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걸 해가지고 갖다 줘야지 어떻게 먹으라고. 가져가서 거기서 이거 좀 먹어라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사는 줄에 최고의 피발 가지고 좋은 거다 이거. 아무튼 이거 먹어 이거. 네, 오늘은요 잉어로 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찜을 할 때 들어가는 재료가 아주 간단하더군요. 이건 작년 가을 모예요. 햇모보다는 가을에 난 무가 더 야무지니까. 저쪽 경상도는 시래기를 많이 넣지만 이 경기도 지방에는 물을 넣더라고요. 이쪽에는 시래기 매운탕 끓여도 시래기는 안 넣고 그 산초가루도 경상도 사람 아니면은 여기는 안 넣어. 여기는 다 이렇게 물을 깔아요. 매운탕을 끓일 때도 또 생선조림을 할 때도 무만 넣어 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이군요. 된장을 좀 풀어넣어요. 양념하기 전에. 찜에도 역시 된장이 들어갑니다. 고소한 맛을 내며 비린내를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튀김을 할 거? 그거 튀김 잠깐 자자는 거 튀김. 응. 자자다가 볼래? 이 날치란 녀석들은 모래무지라는 민물고기입니다. 일급수에서 서식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토종 어류죠. 튀김뿐 아니라 매운탕이나 찜을 해도 살이 흩어지지 않고 담백한 맛을 내 민물고기를 즐겨 찾는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항복과 된장이 만나 어떤 맛을 낼지 먼저 찌개 한 수저를 떠먹어 봤습니다. 아, 된장과 네. 복에 좋아라. 하여간 우리는 기본적으로 된장이 이렇게 이렇게 네. 깔려야 돼요. 시원해요. 된장으로 해도 맛있어요. 이거. 아버지부터 잡을 때 화 못 잡을 때 그때부터 된장을 넣어가지고 네. 콩나물 넣고 그래가지고 미나리 넣고 하면 그 맛이 아주 그냥 좀 지릿보다 이 맛이 더 낫더라고 옛날부터 넣어서. 그렇죠. 예. 사람은 한 평생 부모가 해준 음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하죠. 아들은 아버지의 입맛을 꼭 닮았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예. 황복 상차이면은 아버님 생각나시죠? 아유 나시죠 그럼요. 난 밭에 있었죠. 논에 아. 있고 저녁 때 나올 때 그릇에 떼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고기장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그냥 헤맨데도 못 찾았어요. 네. 아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저 우리 자유자리 네. 거기까지 떠내려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진 거야. 자유자리 헌병대가 와가지고. 그 떠내려가니까 빨간 모자 때문에 그 차란 거지. 그 하나는 못 찾았지. 종사꾼들은 노란 모자 쓰고. 어부들은 빨간 모자 쓰고. 아, 그러면 아주 빨간 모자 쓴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강가에 삼는 거네.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 하나는 못 찾았어요. 그래. 낯선 타양에서 살아내기 위해
가진 고생마나 다 젊은 나이에 떠난 아버지. 세월이 흐른다고 그 그리움이 줄어들까요? 임진강은 과거 번창한 포구였을 뿐 아니라 많은 문인과 화가들이 찾아와 풍류를 즐기고 시와 학문을 논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임진나로 바로 위쪽에 세워져 있는 화석정은 율곡 이이가 임진강을 벗삼아 여생을 보냈던 곳이죠. 팔세 부시. 여기는 시가 율곡 선생이 8살 때 여기 올라오셔서 이 여기 경관을 즐기면서 지은 시가 여기 있습니다. 8살에 좋은 이 풍경을 보고 시를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이야말로 참 대단한 거죠. 숲속의 정자에 가을이 깊어가니 나그네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네. 멀리 보이는 저 물빛은 푸른 하늘에 이어지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볕을 향해 불구나. 아침부터 이옥순 씨네 집이 시끌벅적합니다. 해마다 서너 차례 파주에서 나는 장단콩으로 직접 두부를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수국 들어가서 고생을 어떻게 해. 여기 맨날 그러는데 진짜 이거 한 말 하면 앉은 자리에 다 먹어요. 동네 아저씨들 다 와 있다가. 동네 사람 다 오는데. 그럼 우린 뭘 못해. 크게 몰려서 저렇게 한 소식 해서 먹어야지. 소식을 들은 마산리 이장님이 손수 잡은 물고기를 보내주었습니다. 두부 만드는 날은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팔레기 소리가 잡더라고 주셨어요. 곱게 간 콩은 끓는 물에 부어 약 1시간 정도 팔팔 끓여냅니다.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끓이면서 쉬지 않고 계속 저어야 합니다. 두부는 시간과 기술 그리고 정성이 필요한 음식이죠. 아니 계속 저어야 돼요. 끓을 때까지 이거. 이게 끌어올라야 돼. 이게 눈도 안 보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끄는 거거든. 그럼 그때 그냥 찬물 한 바가지 싹 담아내는. 한 시간여 정성껏 끓인 후에는 체에 걸러냅니다. 그러면 비지는 걸러지고 맑은 콩물만 남게 되죠.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 어머니 두부. 그럼 두부 해먹다 허리가 꼬부라. 21살에 시집와 60년 가까이 두부를 만들어 드셨다니 그 말도 이해가 갑니다. 왜 덩얼덩얼 하잖아. 이게 순두부예요 이게. 그렇죠? 콩물에 간수를 넣으면 두부가 몽글몽글 엉키며 보기만도 부드러운 순두부가 만들어집니다. 두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두부의 모양을 잡기 위해 사각 틀에 배보자기를 두르고 순두부를 붓습니다. 무거운 돌로 눌러 모양을 잡으며 한 시간 정도 굳게 하면 두부가 완성되죠.
시어머니에게 매서운 잔소리를 들어가며 두부 만들기며 장담그는 법을 배우던 21살 어린 새댁이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야. 잘 됐다, 두부. 나타 잘 됐다. 아니, 이렇게 만지면 탈락한 게 잘 되는 거고. 아니, 이렇게 두부 만들 때는 어머니 힘드셔도 이렇게 두부 나오면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 좋죠. 잘 되면. 덜 되면 기분이 안 좋고. 이것도 잘 안 돼요, 잘. 흘러간 수십 년의 세월만큼 손맛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장님이 보내온 다양한 민물고기로 털내기를 해먹기로 했습니다. 털내기는 파주 전통 매운탕인데요. 미꾸라지나 민물고기에 국수나 수제비를 넣고 끓인 매운탕을 말하는 거죠. 생선은 무와 함께 뼈가 다 사그러들 만큼 푹 끓인 다음 채걸로 육수만 받아냅니다. 이걸 걸러에 이 저 가시가 안 저거 되고 이 곱고 먹기도 좋고 이거 그냥 하면 그냥 가시 발리고 뭐 하느라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걸러에 좋아요. 이게 진짜 국물이에요. 진짜야 이게.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이 그야말로 진국입니다. 여기에 시큼하게 익은 김치 한 움큼 집어넣고 된장 한 국자 풀어 넣으면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하죠. 아, 근데 뭐 이렇게 그것도 되겠죠? 털내기라는 이름은 이렇게 수제비를 떠 넣을 때 털어내는 것 같아 붙은 말이라고 하죠. 가난했던 시절 줄인 배를 채워줬던 고마운 음식입니다. 옛날서부터 이거 이렇게 해 먹어 왔어요. 그게 왜냐면 옛날에는 먹을 게 없잖아, 충분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여럿이 늘어 먹느라고 이것저것 넣고 그냥 국수 조금만 넣으면 그냥 한 솥이잖아, 많잖아. 여럿이 늘어 먹느라고 그렇게 해 먹은 거야, 어려워서. 아이 맛있지 그러면 한 그릇 더 먹어야 늘름 되고 그냥 또 그냥 멀겁게 주고 해. 젊은이들 며느리들 멀겁게 먹고 시아버지 시동생 돼지 거기 한 그릇씩 불쌍했어. 에이, 못 먹고 자랐어. 애들도 서로 먹으려고 더 달라고. 못 그냥. 먹고 자랐어 우리. 네. 어려운 시절이지. 담아요, 담아요. 건더기 하나 없는 멀건 국물만 떠먹었던 어머니들. 우리네 어머니들은 왜 늘 그렇게 뒷전이었을까요? 양식이랑 다 갔나 봐. 아니, 간도 맛있고 국물이 맛있네 아주. 아유, 그저 우리 영감이 잡아온 것도 더 많이 넣었나 봐. 더 맛있어. 이남순 할머니의 고향은 임진강 건너 마을입니다. 눈앞에 있지만 건너갈 수 없는 곳이죠. 언제 나오셨어요? 6일 때 나와서 아직 못 들어가요. 계속 거기 말을 하면 내가 울어서 안 돼. 어휴. 어머니 연세가 그때 몇 살 때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한참 좋은 나이, 19살. 딱 좋은 나이구나. 딱 좋은 나이야. 딱 좋은 나이다. 딱 좋은 나이야. 그런데 지금 83인데도 못 들어가잖아. 별건 못 갔지. 이제 언제 갈는지 몰라. 이게 뚫려야 되는데 언제 뚫려. 저희 우셔 또 우셔. 이거 난 말을 안 해야 돼. 어떡해. 그럼 나도 그냥 생각이 나고. 아유, 형님, 고향에 못 가셔서 그리워도 그냥 그리운 대로 여기 사시고 우리
그러니까 여러 동생들이 나한테 위로해주고 저도 잘 살잖아. 예. 걱정하지 말아도 돼. 그래.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고마워. 예. 건강을 얻기만 사세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언제나 외로워도 타이양에서 눈물 언제쯤 저 임진강을 넘나들며 꿈에 거기던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고향을 찾아오는 황복이 힘차게 강을 거슬러 오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이 모든 길을 막고 있는 것이겠죠. 고향으로 많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 황복. 그런데 아마 황복만이 아니겠죠. 인간도 또 자연도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 임진강의 황복을 만나고 나니 새삼 그런 생각이 듭니다.